여기에만 보물이 3개가 있는 거네요. 요거는 꼭 보고 가십시오.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제 저쪽으로 가면 관룡산 방면이고요. 이제 구룡산을 지나갈 겁니다. 바로 암벽이 보이네요. 여기 끝내주네요, 여기. 제가 저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암벽 내려오고 이쪽으로도 내려오네요. 아, 저기 사람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아, 저기 내려왔습니다. 뭐 어렵진 않은데 멋있지 않나요? 암벽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자선바위입니다. 자선바위. 아, 예쁩니다. 아, 뒤에. 저 구룡산 너무 멋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겁니다. 아, 이 색깔 진짜 예쁘네. 저 뒤에 있는 색깔은 되게 예쁜데. 이제 요 암릉을 타야 됩니다. 이 암릉. 어마어마하죠. 제가 저쪽에서 계속 오고 있고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보려고 왔는데. 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와, 멋있다. 여기가 살짝 우물이 있고, 이런 경우가 아이고요. 아, 이대경으로 사람들 지는군요. 여기 진짜 예쁜데요. 여기. 여기 많이 서서 사람들 사진 찍습니다. 이쪽 경관 한번 보십시오. 저쪽이 거북바위 쪽인데. 저 위가 거북바위입니다. 전체 조망 다시 보겠습니다. 저쪽이. 와, 억새랑 진달래가 엄청 예쁘네요. 아, 억새가 하늘하늘하고. 지금 대바위 쪽으로 가고 있고요. 대바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저기가 화산 정상 쪽. 제가 이 암봉우리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쭉 내려오고 있고요. 저 뒤쪽이 이들째 암릉길입니다. 거의 한 7, 80도는 폈네요. 아, 진짜. 현재 시각 11시고요 오늘은 또 화왕산 다시 왔습니다. 6개월 전에 왔었는데 여기는 옥천 주차장이고요. 오늘은 봄이니까 이렇게 진달래 보러 왔습니다. 알아. 저희 남편이에요. 예, 압니다. 지금 이정표가 나와서 잠깐 찍습니다. 여기 갈림길에 지금 있거든요. 지금 이쪽 통신 중계탑으로 가도 되고요. 저기는 좀 쉬운 코스고요. 저는 관룡사 쪽으로 암벽 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관룡사 바로 밑에 주차장이고요. 저 뒤에 보이는 산이 구룡산. 저쪽 제일 높은 데가 구룡산입니다. 구룡산으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가 관룡사 입구고요. 여기 지금 조팝나무가 예술적으로 폈습니다. 하얀 조팝나무. 이게 금창초고요. 금창초. 금창초 귀한데 여기 흰민들레. 귀한 꽃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는. 저거는 유채꽃이겠고 저 뒤에 빨간 목련.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준다는 관룡사.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임진왜란 때 약사전만 그 화를 면했다. 그래서 요 약사전에 영험한 기운이 있어 화를 피했다고 여겨 여기에서 이제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물도 보물 295호부터 146호, 519호, 1735호 이렇게 보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룡사 내부고요. 딱 중앙입니다. 약사전이 이쪽에 있네요. 이렇게 관룡사 대웅전. 대웅전도 보물 212호네요.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1816호, 1730호.
이제 저 뒤쪽으로 가면 용선대 쪽이고요. 500m. 저는 용선대 안 갈 거고요. 저 약사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아, 여기 진짜 오래됐네요. 이거 약사전 건물. 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다시 지어진 거니까. 보물제 46호. 약사전은 중성에 병을 고쳐주는 약사 여래부를 모신 건물이다. 약이 그 약자죠. 아, 석조열의 자상도 보물. 삼층석갑도 보물. 그러니까 여기에만 보물이 3개가 있는 거네요. 요거는 꼭 보고 가십시오.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아, 저 뒤에 암벽이 예술이네요. 여기 대웅전이고요. 여기가 약수터. 저 뒤에 칠성각. 이쪽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칠성각. 이게 이정표고요. 청룡암까지 700m, 구룡상거리까지 900m, 그렇고요. 용선대까지는 600m인데 제가 아까 여기로 들어갔다가 절 한 바퀴 보고 다시 저 뒤쪽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요 이정표 찍으려고 잠깐 백했고요. 다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지도에 여기 현위치가 여기고요. 저는 저 오른쪽에 빨간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구룡산 쪽으로 갈 거고요. 청룡암 쪽으로 안 가겠습니다. 청룡암 쪽으로 저는 이제 구룡산 쪽으로 가보고 나중에 청룡암 가보겠습니다. 청룡암은 이쪽으로 바로 가시면 되고 저는 이쪽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왔더니 세 갈래 길이 나오네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리본이 많은데 저기도 리본이 많은데 아까 물어본 아저씨는 일로 가네요. 이게 맞나?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철쭉이 거의 50% 이상 폈네요. 벌써 보세요. 이 정도면 철쭉 시즌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생각보다 빨리 피는데요. 올해 철쭉은 제가 이쪽에서 한 30도 이상의 각도로 올라왔습니다. 초반이라 당연히 경사는 가파르고요. 이제 능선 쪽에 올라왔습니다. 진달래는 다 지고 있고요. 화황산은 정상 쪽이니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건 철쭉이고 요거는 진달래고. 제가 이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대바위 같은 게 있고요. 저수지도 저 뒤에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요런 길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험하진 않고요. 올라갈 만하네요. 그냥 무난히 올라갈 만합니다. 암벽이긴 하지만 저쪽이 관룡사고요. 또 조망 보겠습니다. 와, 조망 너무 좋네요. 여기 여기 바위도 끝내주고 아마 저쪽 아까 능선으로 올라오면 요 바위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험한데 저는 이쪽으로 이쪽도 만만치 않네요. 거의 그 암벽 능선 위에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관령사 가는 방면이 나오고요. 진달래가 예뻐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좀 이따 더 장관을 볼 텐데 여기는 털 진달래입니다. 털 진달래. 요 입에 털이 뽀송뽀송. 관령사 제가 1km 왔고요. 노다니 마을 관령산 1.3km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가면 관령산 방면이고요. 이제 구룡산을 지나갈 겁니다. 바로 암벽이 보이네요. 그 끝내주네요. 여기 이쪽은 여기 안 오면 볼 수 없는 경관입니다. 이쪽 뒤쪽이 있기 때문에 구룡산의 뒤쪽 경관입니다. 아, 방금 전에 봤던 암벽이 이거고요. 요 아랫길 진짜 거의 직벽을 타고 올라와야 됩니다. 요 진짜 험한데요. 밧줄도 없고 이제도 올라왔습니다. 멋진 소나무가 있네요. 와, 제가 요 길로 또 암벽 내려가고 저 암벽 타고 저 위로 올라가서 저 뒤에 암벽 타고 저쪽으로 뒤로 가면 됩니다. 저 마지막에 보이는 산이 관룡산 같습니다. 제가 저기 사람 내려오는데 저쪽으로 내려왔고요. 거의 동룡산 생각이 나네요. 내려왔고 이제 이쪽으로 또 올라갈 겁니다.
밧줄도 없고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네, 이런 조그만 돌멩이들이 오히려 미끄럽지 큰 돌은 미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암벽 내려오고 이쪽으로도 내려오네요. 이쪽으로도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어. 아, 저기 사람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아, 저기 내려왔습니다. 뭐 어렵진 않은데 멋있지 않나요? 저 뒤에 바위 사람 내려오는 것도 보이실 테고 이런 바위도 있고 또 이쪽으로 갑니다. 아, 여기 코스 좋네요. 추천드립니다. 난이도 적당하고 좋습니다.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야 할 능선입니다. 여기 가운데서부터 저 뒤로 저 제일 높은 데가 구룡산이고요. 아, 암벽 보세요. 정말 예술이다. 저 뒤에 화왕산 정상이 보이네요. 드디어 찾았네요. 좌선바위. 저는 밥장바위라고 했는데 여기 앉아서 좌선한다고 합니다. 좌선바위입니다. 좌선바위. 아, 예술이네요. 저 뒤에 진짜 멋있네요. 오늘 이쪽 코스로 오길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3.5km 지점. 여기 예, 좌선바위입니다. 좌선바위. 저기에 관룡사가 보이고요. 제가 저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아, 진짜. 아, 여기 진짜 구룡산 너무 멋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이 바위 보세요. 이 바위 가까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데요. 높이가. 아, 저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 꼭대기가 구룡산 정상. 요 봉오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아주 무시무시한 봉오리가 이거고요. 지금 넘어온 건 아니고 요쪽 길로 돌아서 왔습니다. 이거는 못 넘어온다고 합니다.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 제가 저기 위에서 저 봉오리 위에서 이걸 봤고요. 저 봉오리도 넘어갔고 이제 구룡산 정상이 보이네요. 진달래 색깔 보세요.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아, 이 색깔 진짜 예쁘네. 저 뒤에 있는 색깔하고. 아, 이거 되게 예쁜데요.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왔고요. 일단 왼쪽으로 가면 화왕산 정상인데 부곡온천 방면 여기가 여기 써있네요. 구룡산 정상 70m만 왕복하면 된다고 합니다. 구룡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구룡산 741m 보이나요? 조망은 얘기했다시피 없습니다. 진달래만 있습니다. 아, 진달래 진짜 많네요. 온천지가 다 진달래네요. 이제 다시 70m 그 백에서 관룡산 방면으로 가겠습니다. 관룡산 찍고 이제 허둔세트장 이렇게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길 보세요. 진달래 진짜 많죠.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진달래가 길마다 계속 이런 길입니다. 이런 길. 이제 다시 저는 여기 화왕산 정상 방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봄에도 엄청 좋네요. 여기 진달래 군락지 뿐만 아니라 산 자체가 좋습니다. 산.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천연 동굴. 제사 지내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물도 있고 옹달샘인 것 같은데 검증이 안 돼서 못 먹겠습니다. 전 땔감도 있고 이제 또 마지막 암벽 한 번 더 타고 관룡산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현어색들이죠. 현어색. 현어색 엄청 많네요. 어디 가나 많으니까 앞으로 진짜 많네요. 여기 다 현어색 천지네요. 저기 제일 높은 데가 구룡산 정상이고요. 저 위쪽에 저렇게 암봉들이 보이는데
그 암봉을 다이렉트로 넘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길 아니라고 해서 저는 저 동굴 쪽 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진달래는 어디나 많죠. 계속 이렇게 떨어졌는데 빽빽합니다. 진달래가 능선에 다 와가네요. 요게 그 암릉 능선이고요. 암릉 능선. 그리고 암릉 능선에 잠깐 조망 보려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서 이제 요 암릉을 타야 됩니다. 요 암릉 어마어마하죠. 암릉. 저 사람들 잔뜩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저기 제일 높은 데가 관룡산. 저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이정목입니다. 관룡사가 여기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요. 1.2km. 도다니 마을. 제가 이쪽 방면에서 왔습니다. 관룡산까지 1.3km. 제가 저 바위 위에서 잠깐 조망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다시 암벽 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기 정가운데 봉우리에서 이쪽을 바라봤고요. 저분 저기 계속 올라가시네. 저 뒤에 진달래 예쁘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저길로 올라갑니다. 저기 바위도 멋있고 저 뒤에도 사람이 올라가 있네요. 저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제가 이쪽으로 바로 올라갈 겁니다. 이 뒤쪽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 왜 그래 앉아 있어? 저 뒤에 뾰족한데 자선바위가 보이는 쪽, 저쪽 넘어왔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계속 오고 있고요. 이렇게 다이렉트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절로 올라가면 됩니다. 방금 전 봉우리입니다. 저기가 방금 전 봉우리. 이렇게 저 봉우리 안 들려도 되고요. 바로 이리로 와도 됩니다. 이제 한 5분, 10분만 가면 관룡산 정상입니다. 진달래는 진짜 많죠. 제가 청룡암 이쪽 방면 여기에서 올라왔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여기서 쉬다 갈 겁니다. 항상 저기서 쉬었거든요. 화황산 정상까지 3.2km. 저거 1시간이면 갑니다. 저거 3.2km지만 관룡산 이쪽으로 잠깐 가야 정상석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네요. 관룡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754m. 화황산이 이거보다 2m 정도 더 높습니다. 2m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 헬기장이고요. 저는 아까 거기서 식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관룡산에서 출발해서 떠났고요. 지금 이렇게 길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 진달래입니다. 진달래 군락지는 아닌데 어쨌든 산 전체가 다 진달래입니다. 제가 이쪽에서 왔습니다. 이쪽에서 관룡산 정상에서 여기까지 딱 15분 걸리고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거리는 아마 1km 가까이 될 텐데. 그리고 현위치가 여기고요. 옥천 삼거리. 그리고 허둔 세트장 이쪽으로 갈 거고요. 진달래 군락지 지나서 화황산. 이번에도 1코스로 갈 예정입니다. 2코스하고 3코스가 너무 볼게 없다는 소리가 많아서